자, 이번에는 태화전을 나와서, 방금 태화전에서 나와서 태화전 맞은편에 있는 건천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건천궁이에요. 건천궁은 황제와 황후가 생활하는 공간에 속하는데, 옹정 황제 이후 여기 옆에 있는 양심전, 황제는 양심전이라는 곳에 새로운 생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옹정왕제 이후부터 건천궁은 황제의 서재이자 관리들을 만나는 장소로 황제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천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곳이 바로 건천궁인데, 건천궁 내부에는요, 정대광명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어요. 밝은 것을 밝힌다 라는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면 기본적으로 바른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곳은 교태전이에요. 건천궁 뒤쪽에 있는 교태전은 명나라 초기에 황후가 살던 곳이자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소였어요. 건륭왕제 때는 황제의 직무실로 이용을 했고요. 이후 나라의 옥새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태전 역시 무척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잠깐 좀 주목해 볼 곳이 있어요. 건물 앞에 걸려있는 저 간판을 이거를 현판이라고 합니다. 현판을 보면 한자로 교태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옆에 한자 같지 않은 저 꼬불꼬불한 글씨가 뭘까요? 바로 만주 문자예요. 아까 소수민족에 대해 학습을 할 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다고 한 거 기억하세요? 그쵸. 청나라 시기에 이 자금성을 황궁으로 썼기 때문에 현판에 한족의 글자인 한자와 함께 만주어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태전 뒤에는 황후가 사용했던 곤영궁이 있습니다. 곤영궁도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이 바로 곤영궁입니다. 상당히 넓죠. 자, 황후가 사용했던 곳이고요. 마찬가지로 현판에 한자와 만주어가 같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금성 북쪽에는 어화원이라는 큰 정원이 있어요. 황제와 황후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든 정원인데 다양한 자연의 다양한 경치를 압축시켜 놓은 곳입니다. 자금성의 번영과 멸망을 지켜본 거목, 그리고 기괴한 모양의 바위, 둥근 지붕이 인상적인 정자, 사계절의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흠안전과 퇴수산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흠안전이에요. 흠안전은 황제가 매년 음력 1월 1일 물의 신에게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달라고 제사를 올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공 바위로 만든 퇴수산인데요. 퇴수산은 매년 음력 9월 9일에 황제가 죽은 선조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라고 합니다. 퇴수산은 자금성 밖에 외부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자금성에 사는 여인들에게는 인기가 아주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연희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희궁은 연희공략이라는 유명 중국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명나라, 청나라 시기 황제의 후궁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본 건물들과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전에 본 건물들은 모두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며 이곳은 왠지 서양의 건축 양식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온전한 형태가 아닌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연희궁의 원래 이름은 장수궁으로 명나라 때 지어졌던 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때 연희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기 연희궁에는 몇 번이나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연희궁을 계속 다시 짓고는 했는데 청나라 한풍제 때 불이 크게 난 뒤에는 터만 남은 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때 이곳에 수정궁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비용 문제로 완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청나라 말 어지럽고 위태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망국의 비극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자금성 여행을 마치도록 할게요. 인터넷으로 떠나는 자금성 여행 어땠나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자금성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아쉬움이 느껴지는 친구는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만의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